6월의 첫날인 내일은 오늘과 달리 하늘 표정이 흐려지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어서 출근길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북부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구는 1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24도로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모레 비가 그치고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모레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의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9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출발하겠는데요. 대구와 경산이 15도가 되겠고요. 안동이 14도, 영덕은 1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대구가 24도가 되겠고 안동과 예천이 25도, 포항과 경주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해상 안개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새벽 비가 그치고 나면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7시 대구 경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